반말 해도 되나요? 좀 그렇군요. 순수함을 좀 되찾고 싶어가지고.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 순수해요? 공부 빼고 다 좋아요. 너무 싫어. 야 너무 말라는 뿌링클로 하나 사드릴게요. 혹시 최고의 선배? 아 여보세요. 혹시 누군지 여쭤봐도 될까요? 잡아가려고 하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와! 전편 봤냐? 안 봤다. 어? 안 너무 봤어? 상당한 거 아니냐? 사실 나도 안 봤다. 어? 둘 다 안 봤어? 왜 나만 봤냐? 야 내 댓글이 거기 있는데 안 봤겠냐? 안 볼 수도 있지. 야 이거 되게 그 드라마 대기업 사장님처럼 안 볼 수도 있지 이러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이제 잼민이 대왕이잖아? 6학년이? 중학생이 돼서도 잼민이랑 똑같은 행동하면 그대로 잼민인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저의 고민을 새 잼민이에게 말하고 싶어서 여길 찾아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주 맛집이죠. 맨날 맛집이야 그냥. 맛있게 잘 볶아드릴게요. 어려 보이세요? 몇 살처럼 보여요? 저희 또래 같은데 반말해도 되나요? 아 초등학교 6학년. 반말하면 안 되겠죠? 아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아, 해도 돼요? 네. 그러면 몇 살이신데요? 저는 이제 현재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입니다. 우리가 몇 년 되지? 6년 후면은 별로 안 남았는데 너무 피로해 보이세요. 네, 너무 피곤하고 어제도 이제 10시까지 야자를 하고 또 이제 내일 오늘 촬영을 위해서 일찍 자긴 했는데 그래도 피곤하네요. 다크서클이 너무 딱 드러난 것 같아요. 너무 슬퍼. 그렇지 마. 야, 너 웃는 거지 지금.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현재 광주여자고등학교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인 조가은이라고 합니다. 우와, 저도 조씨인데. 오, 같은 조씨. 네. 대부분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반에서 나만 낫시야. 어쩌라고. 고민이 무엇인가요?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이제 성적이 엄청 중요시 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경쟁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제 너무 적응을 해버려서 저도 이제 새 잼민들처럼 초등학교 때 순수함을 좀 되찾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해보는 건 처음 같은데 저희가 순수하진 않아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럼 가은 씨가 생각하는 순수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어떤 뭔가 행동을 할 때 아니면은 내가 말을 할 때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만이라도 이런 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순수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세 명은 지금 13살인데 순수해 보이시나요? 저는 되게 많이 순수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전편을 보고 왔었거든요. 네. 1편? 이제 거기서 고민 상담을 해줄 때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치킨! 네, 치킨! 받아 적으셔도 되는 거 아, 치킨! 네, 저 참고했습니다. 저 새학기 네, 새학기 친구 사귈 때 한번 저도 한번 촥 뿌리시고 뿌링클로? 네네네 뿌링클로 뿌링클 아니면 요즘에 대조 못 받아요. 네? 요즘 못 받아요? 네 저도 자메이카가 더 좋던데? 그런 거를 이제 고양이지 그래, 괜찮잖아. 잼민이였을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순수했던 가은 씨만의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뭔가 초등학교 때는 사실 이제 뭐 놀이터도 뛰어다니고 이랬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제는 놀이터에서 논다는 게 제 나이 때는 사실 조금 그렇잖아요? 네. 놀 순 있지만 그래서 뭔가 그런 뭐 술래잡기라던가 뭔가 단순한 놀이들이 저는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미니님들 그리고 미님들 포함해서 이제 잼민이들이 진짜 저 때보다는 더 많이 고급진 잼민이들 같은 느낌? 고급지다? 자기가 고급지지는 않아요. 고등학생 때는 초등학생 때만큼 추억을 쌓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가은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한 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수학여행을 일단 못 갔고요. 그리고 뭐 이제 운동회라던가 축제도 되게 크게 하잖아요, 고등학교는. 근데 이제 하더라도 너무 제한이 많이 걸려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죠. 이제 그런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수련회도 못 가고 운동회도 진짜 적게 하고 그렇죠. 애들하고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야, 너무 말랐는데 가뭄인데 지금? 괜찮아, 가뭄이어도 비가 내리겠지. 그럼 코로나 시국이면 공부할 때도 어려운 점이 많았죠? 그렇죠. 근데 고1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 클래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들으니까 나태해져요. 잠 오고 뭐 오늘 안 해도 내일 하면 괜찮겠지 자꾸 이러다 보니까 저희 성적도 뚝뚝 떨어지고 그랬었죠. 저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 적응이 돼버린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언제 가장 크게 느끼세요? 보이시세요? 네. 일단은 시험 보는 날하고 성적 보는 날, 이제 성적 나오는 날 그게 확실히 느껴지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은 상대, 그러니까 등수를 보고 비교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등수를 자꾸 내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아, 저 친구는 몇 등수를 했을까? 나보다 잘 봤을까? 자꾸 남이랑 비교를 해버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 다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오늘 오는 길에도 물어봤거든요. 진단평가 점수 아, 진단평가 해줄게 하고. 지금 공부 빼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놀기. 학교에서 딱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싶고 핸드폰 하고 싶고, 확실한 건 공부 빼고 다 좋아요. 그건 이 세상 모두의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일단 잠이 부족하니까 많이 자고 싶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많으신 분 같아요. 저희 인맥 리스트 쫙 읊어보면은 가은 씨에게 제일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통화 연결해 드릴게요. 네, 다시 보자.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은비예요.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 고민 상담을 받으러 오셨거든요, 조가은 씨라는 분이. 네. 한번 바꿔서 얘기 한 말씀 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광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조가은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누군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지금 행정예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주호관 정지성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수능을 앞둔 고3인데 고3 학생들을 위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뭔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딱 정책을 몇 가지로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분들 위한 좋은 정책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여러 정책도 받으실 수 있게 교육청이 먼저 다가가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올 한 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 자, 최종 해답이 방금 나왔어요. 벌써요? 뜨끈한 최종 벌써. 해답. 오케이. 자, 가은 씨가 하고 싶은 거, 사실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당장 할 수 있는 거다. 그걸 제쳐두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가은 씨가 공부 욕심과 승부욕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성격 탓. 맞아요. 약간 그건 순수함을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방금 순수하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에서. 이게 순수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면 언젠간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저희 미니님들도 앞으로 크면서 고3 시기를 겪게 될 텐데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 초등학교 때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시고,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 놀아도 좋은데 너무 공부를 놓치는 않을 거. 근데 일단 많이 노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등학교 오면은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 새겨 듣겠습니까? 새겨 놀아야겠다. 하나 남았습니다. 조선조 타임오프 양자마이크 따단! 미래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초첨단 마이크 네요. 예요. 10년 뒤 강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아, 이걸로
어디 보고 앉아? 저 카메라 보고. 저기. 아, 네. 누구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10년 후에 너는 더 이제 열심히 살고 있을 텐데, 고3 때는 이제 뭐 대학을 바라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없었더라면, 10년 후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금의 과거에 너가 바라던 일을 지금의 너가 꼭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의 여유가 생긴다면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열심히 해. 화이팅. 역시 최고의 선배. 이제 10년 후로 다시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블랙홀. 블랙홀. 오늘 고민 상담 어떠셨어요? 일단은 너무 밝은 에너지를 오랜만에 이렇게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많이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고 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더 행복할 것 같고. 네. 공부할 때 또 생각나지 않을까 하네요. 그리고 저희 미니님들 SNS 하세요? 아니요. 인스타만 해요. 인스타예요? 나중에 저 인스타 팔로우 하세요. 같이 연락해요. 계속. 그럼 치킨 사주세요. 네, 치킨은 제가 뿌링클로 하나 사드릴게요. 우와! 이거 녹화 잘 되고 있어. 녹화 잘 되고 있어. 팔로우 하세요, 팔로우. 자, 뭐? 오늘은 이제 고3 시험생, 수험생 분들과. 수험생은 뭐야? 왜 물어봐? 나도 몰라. 시험생이 뭐냐니까. 수험생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 고3 수험생 분들 정말 힘드시고요. 울지 마. 모두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와!